저는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새 기본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주선 전 부의장님은 합리적이고 통큰 성품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료 의원들의 깊은 존경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세 분 정도 되는데 네. 접촉해서 예,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쯤에. 국민의힘 새 비대위를 이끌 인물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호남의 지역구로 이 4선을 지낸 의원인데요. 자, 국민통합과 지역화합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하다라고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언급이 되어 왔는데 주호영 전 위원장이 고사를 했고요. 그 직후에 박주선 카드가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그 배경이 뭐로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위원장을 맡았다가 결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물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당원을 고쳤다고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비대위원장을 또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있겠죠. 네. 그 말씀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 다른 그 비대위원들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호영 위원장은 물러난 것 같고요. 네. 박주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고 호남 출신의 사선 의원이시고 법조계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법조계 내에서도 지금 신망이 두터웠죠. 네. 굉장히 인품도 좋고 실력 있는 분이다. 그런 그 평가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정 활동 하실 때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네. 이렇게 이제 후배들의 존경을 많이 받아 오셨고, 그다음에 네. 이제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특별위원장 준비위원장 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네.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그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 게 아니냐. 네. 뭐 그런 뜻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 박주선 전 부의장님은 합리적이고 통큰 성품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료 의원들의 깊은 존경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정치와 행정 다방면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권력에 의해 여러 번 탄압을 받으셨지만 떳떳하게 일어나신 깨끗하고 강직한 정치인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신념과 판단 속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데 추호도 흔들림과 주저함이 없이 이 자리에 섰고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뭐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거쳐서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까지 맡을 정도면 신망이 두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결국 윤심이 또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더군요. 저는 정확히 윤심이라고 봅니다.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뭐 전격 고사 이렇게 나왔죠, 보도에.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간에 본인이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근데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에도 그런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본인이 의사가 없었더라면 처음부터 고사를 했을 되고 다른 제3의 인물이 등장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이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국민의 힘을 새로운 윤석열 당으로 만들기 위한 저는 권력의 어떤 이거를 다시 짜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윤핵관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당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네네. 기존의 사람들보다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기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어떤 국민의힘 정치인들보다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세력을 통해서 당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저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 이준석 대표와의 이런 갈등, 이 굉장히 국민의힘이 혼란을 겪으면서 이대로 갈 수는 없고 그러면 윤석열 당으로 만들어질 텐데 그 첫 단추로서 저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부상했다고 보고요. 박주선 전 부의장 같은 경우는 뭐 호남 출신이고 그리고 워낙 그 원만하고 또 이렇게 활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많은 정치인들과의 이런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같이 했던 그 공을 세운 분 중에 네.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을 하나 네네. 맡고 있는데 사실 박주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어떤 역할이 또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주선 카드 급부상에 당 안팎의 시선 어떨까요?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어려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막힘없이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원내대표나 중진들 봤을 때 괜찮은 측면으로 작용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윤심이 작용했다, 대통령이 막 낙점한 인사다라는 식의 평가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박주선 부의장이 갑자기 저희 당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는 거는 조금 생뚱맞습니다. 저희 당 생활을 하신 적은 없으시거든요. 예.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갑자기 하시는 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늘 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론이 좀 내일 정도에 나올까요? 아직 뭐 그 후보자 분들하고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의원들한테 이름을 받았으니까 연락을 해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지금 몇 분 정도로 압축이 되신가요? 한 세 분 정도 되는데 네. 접촉해서 예.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쯤에. 자,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 내용이 나온 뒤에 이후 내용은 다시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